경남 진주에서 운석이 잇따라 발견되자 외국인 운석 사냥꾼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운석을 지키기 위해 해외 반출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운석이라는 결론이 나기 전에도 진주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외국인 운석 사냥꾼까지 등장했고 국내 동호회 회원들도 운석을 찾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연구팀이 추가 운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밝히자 현지 분위기는 더욱 들떴습니다. 사방 저우의 사방도 오고 서울 사람도 오고 충청도 뭐 부산 몇백 명에서 오다가 사면 그 돌선 돌주는 사람도. 문화재청은 운석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하나의 기념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곧바로 국외 반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외부로 반출이 좀 안 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그 통관 검색 관련 기관들의 그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일한 두원 운석이 일본인의 소유인 만큼 이번 진주 운석은 꼭 우리나라 소유의 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은 나라에서 운석을 포함한 광물의 해외 반출은 금지되고 있고 사유재산화도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문화재청은 진주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더라도 운석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있고 국내에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아직 선례는 없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문화재청이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